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부천목세로 출신 박상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이 더 이상 복지 시스템으로부터 외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기 지역 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복지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글을 읽거나 쓰기도 어려워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 그들의 눈에는 수많은 문서와 복잡한 절차가 큰 장벽처럼 느껴졌고 그저 무거운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이들이 왜 이렇게 외면받고 있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재 복지 시스템은 복지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기도와 국가는 복지 혜택을 촘촘하게 만들었지만 그 복지 혜택을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슬라이드부터 볼게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얼마나 촘촘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복지부 사이트를 가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일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을 한 후 신청하라고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자신이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도 또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또는 설사 알고 있더라도 이런 복잡한 절차와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신청을 받는 공직자들도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에 2023년 기초연금 관련 신청건만 해도 17만 건, 고용료 지원 신청건도 13만 건, 이 두 신청건만 합쳐도 30만 건이 넘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자는 신청을 작성하는 어려움, 신청을 받는 공직자분들은 신청을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 새로운 접근 방식은 경기도 지역 화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플랫폼 벌써 600만 명 이상의 경기도민이 사용하고 있기에 지역 경기가 활성화 뿐만이 아니라 복지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더 나은 복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복지 서비스는 이용할 때 개인정보를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신청서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신청서의 서술형은 음성을 통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하여 기입해집니다. 그리고 은행에 관련된 정보, 국세청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재산에 관련된 정보는 플랫폼에서 확인하여서 증빙자료로 자동으로 첨부해줍니다. 진단서로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하면 의료비를 자동으로 첨부해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상상이 아니라 벌써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이런 기술들로 경기지역 화폐 앱이 제가 받을 수 있는 해당 복지를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자동으로 서비스해주면 어떨까요? 그러한 시스템을 꿈꿔봅니다. 복지지원이 경기지역 화폐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또 지원금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게 할 수 있고 부정사용도 방지할 수 있으며 그 사용되는 용서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 기반은 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효과성도 평가할 수 있으며 바로 신속하게 조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AI국이 주도적으로 필요합니다. 경기지역학회앱은 경기도 단독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원관리와 아이디를 통합하여 경기도 브랜드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경기도에는 모든 부서와 그 앱을 운영하는 운영기관들이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김동연 도지사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AI 설립을 넘어 그 조직을 이용한 경기도민의 복지 혁신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상 5분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